근데 매가 대비 전세가가 라면 이거는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됐다라는 건 전세 레버리지 이용해서 투자하실 때 이제 전세가율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아, 전세가가 그 매가에 네. 전세가가 40%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전세가는 정말 실거주 그대로의 시장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어떤 가감이 없이. 그렇죠. 근데 매가는 실수요자도 들어가고 투자자도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에는 정확한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없어요. 실거주가 몇 프로인지 투자자가 몇 프로인지. 그러나 이 전세가는 100% 실거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의 그대로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매가 대비 전세가가 40%라면 이거는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가격 대비 거품이 좀 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 70%, 80% 됐다라는 건 이걸 찾는 실거주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물건을 찾는. 그리고 매매 지수를 보면 전세 매매나 실제 매매 거래가 잦아요. 그거는 100% 대기 수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적극 매수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가 만약 매매가 10억이라 했을 때 네. 전세가가 7억이나 8억 정도 되면은 그거는 매수로 네. 하셔야죠. 매수를 하고 이제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뭐 매매가 10억인데 전세가 4억이다. 그거는 이제 네. 조금 이제 파는 것을 고민해봐야 돼요. 네. 그렇죠? 투자하는 거를 그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죠. 너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전세가가 이제 실수요자들의 가격이니까 네. 아무래도 뭐 아파트 가격 빠지더라도 네. 그 사람은 그 정도의 돈을 내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곳 검증된 거죠. 그렇죠. 가격이 네. 많이 빠지지도 않을 거고 네네. 보는 거죠. 네네. 네. 사람들이 이제 소형 아파트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 소형 아파트가 특히 인기가 있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34평으로 좀 많이 선호를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을 지금 인기 있는 거는 지금 굉장히 집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일단 그 내 집 마련에 진입이 좀 장벽이 낮고 그리고 소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 일단 그 관리비나 그런 게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서 그런 비용까지도 생각했을 때 그 소형 아파트가 많이 관심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1인 1세대 가구가 많이 증가가 돼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더 많이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그 환급성이 좋아요. 그 소형을 사서 그 다음에 갈아타기에 그 중형으로 바로 못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형으로 가기 위해서 한 번은 얘를 좀 이렇게 묻고 얘를 자산을 키우기에 소형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그 원인이 그 맞물려서 소형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가서 사면 뭐 34평, 뭐 48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면적이 뭐 기한 면적도 있고 공급 면적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용 면적이 큰 것을 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면적 어떤 면적이 종류가 있고 이게 왜 전용 면적 큰 걸 사야 되나요? 우리가 아파트를 하면 그 아파트에 그 내가 사용하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 커뮤니티를 위한 그 전용으로 들어가는 면적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내가 주거로 사용하는 그 면적이 있는데. 그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그 계약 면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 계약 면적에 따른 우리가 가격을 분양가를 우리가 지불하는데 같은 계약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 내 집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게 빠지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게 전용 면적인데 아무래도 전용 면적이 넓은 게 내가 생활하는데 쾌적성이 넘죠. 집이 한 평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 베란다를 확장하듯이 한 평이라도 넓은 게 생활을 훨씬 더 쾌적하고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계약 면적보다는 똑같은 평형이라면 전용 면적이 더 넓은 걸 사는 게 훨씬 더 생활에 편리하고 유익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같은 뭐 A 아파트도 34평, B 아파트 34평이면은
이게 그냥 똑같은 게 아니고 실제 이제 방 내가 쓰는 뭐 거실 방 이런 걸 보면은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네네네. 그렇죠? 아파트도 그렇고 사실 네. 아파트는 그렇게 표준화돼 가지고 그렇게 네.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오피스텔 같은 거 차이 네. 굉장히 많이 나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네. 왜냐하면 이제 오피스텔도 그 수익형으로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걸 투자형으로 샀어, 새를 내놨는데 그 임차인이 와서 이 몇 군데를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네. 똑같은 평형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넓다 그러면 새도 잘 나가고 그러면 공실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환급성도 좋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전용 면적을 보고 계약을 해야 된다.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빌라라고 부르는 이제 다세대 주택. 이것도 이제 어떻게 좀 투자법이 아파트랑 똑같을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빌라 제가 볼 때는 다세대 주택은 조금 접근 방법은 네.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세대는 사실 엄밀히 보면 수익형으로 많이 찾거든요. 그거를 산다 하는 거는 그러면 그 수익형이라 하면 매달 월세가 나오는 부분에 공실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고자 하는 다가구나 다세대 그 물건 주변에 어떠한 대규모 택지개발에 들어선다 그러면 내게 들어올 그 임차인을 수요를 뺏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네. 그런 대규모 택지단지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환경 요소가 없는 곳. 그래서 그 다세대 다주택은 사실은 구도심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네. 그 주변에 편리시설이 갖춰져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임차에 있으면서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이런 막 신규 택지 그런 데는 나도 내 수요층을 뺏길 수가 있고 또 공실률도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물건에 대한 주변 그리고 내가 이걸 임대를 놨을 때 공실률의 여부 그런 거를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 다고 봅니다. 다세대 주택 살 때는 좀 주변 환경을 많이 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직장과 동시에 네. 그런 내가 가져올 수요를 네. 뺏길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네. 오피스텔 투자할 때는 이제 300가구 이상인 곳을 투자하라고 하셨어요. 왜 300가구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한다 하면 오피스텔 하면 대부분 상업지구 오피스텔이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그 몇 세대, 네. 그 안 되는 그 뭐 100세대 그 미만의 그런 오피스텔은 그냥 잠만 자는 공간만 있지 주변에 뭐 막 시끄럽고 그 아파트하고의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네. 편의시설 뭐 그런 건 거리가 멀고 그런데 위례의 오벨리스크나 네. 그 마곡의 푸르지오 시티나 정자동 푸르지오 시티 같은 걸 보면 그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규모의 세대를 갖춘 단지들은 그 아파트와 같은 그런 편의시설을 갖춘 그런 곳에 그런 단지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주거시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요층도 두껍고 공실률도 나지 않고 그런 거는 또 수익형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본 수익도 네. 충분히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고액 연봉자가 있는 네. 그 어느 정도의 세대를 갖춘 오피스텔은 네.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의시설은 뭐 스타벅스나 뭐 편의점 그런 것 다. 예, 네, 그런 것들. 예. 네. 오피스텔 보면 뭐 업무용도 있고 주거용도 있더라고요. 그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엄밀히 보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지어진 건데 요즘 주거용으로도 많이 쓰고 또 법적으로도 그 허용을 했는데 오피스텔을 그 주거 이렇게 사무실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가 그거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오피스텔을 그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이걸 주거로 활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주거로 활용하면서 이 오피스텔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는 거죠. 아, 네. 실사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실사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역세권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책에서.
그 투자 물건으로서 역세권 아파트 투자는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주거로서 1번이 네. 네. 직주 간접이잖아요. 네. 직장과의 그 거리와 교통. 역세권은 그런 거를 해결해주는 정말 제일 1순위죠. 내가 직장과의 가장 빠르게 갈 수 있고 취약층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황금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수요에 비해서 물건이 적다 보니까 자본수익도 투자 가치도 높고 그래서 역세권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 빌라도 역세권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걸 있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뭐 아파트든 빌라든 그런 아파트들은 일단은 인기가 많으니까 황금성 현금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현금. 현금이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실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편리할 테니까 전세가도 예. 높을 테고. 네. 그럼 이제 자본 레버리지도 굉장히 예, 활용하기도 좋고. 네. 역세권 아파트 투자하기 정말 좋긴 좋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똑같은 평행에도 그 역세권과 역세권 좀 떨어진 것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결국 강남으로의 접근성이거든요. 네. 수도권과 서울은 결국 강남으로의 접근이 얼마나 시간을 단축해서 갈 수 있느냐. 그 시간대별로 가격이 매겨져서 등급이 쫙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30분 내에 갈 수 있냐 아니면은 내가 1시간 내에 갈 수 있냐 그러면 아니면 원수도로 갈 수 있냐 아니면 한 번을 갈아타냐 그게 따라서 시장은 정확히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을 살 때도 내가 강남으로의 접근을 얼마만큼 빨리 갈 수 있는지 징검다리를 통해서 핵심으로 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부동산 투자 막 했을 때 이런 생각 했었어요. 강남은 이미 발전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는 되게 낙후돼 있거든요. 아 그럼 그치 국가를 이제 끌고 가는 그 지도자 층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투자 골고루 균형 발전 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 강남이 사실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깔아주는 거예요. 돈을 거기서 써갖고 이걸 보면서 아 역시 부동산 강남에 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이 더 돈이 많이 투입되고 더 발전하지. 낙후됐다고 해서 여기다 돈을 쏟아부어서 강남철 만들어주지 않는구나 그걸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강남은 그 인프라 그런 게 정말 너무 세계적인 그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자금 여력이 되는 사람이 그 편리한 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와 준하는 대체제가 있다 하면 분산이 될 건데 거의 대체제가 어렵다고 없죠, 봐야죠.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런 불인이가 이렇게 해 보니까 제가 이게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는 강남 그러면 사실 저는 저건 너무 먼 얘기였고 저는 감히 뭐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기회가 있다라는 거, 기회가 있는데 아무한테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강남하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냐 징검다리 전략으로 가셔야 되죠. 결국은 핵심이 강남인데 핵심이 아니면 핵심 근처라도 내가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실물 자산을 일단 하나를 사서 조그마한 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면 이 조그마한 경험치가 자신감을 주고 앞으로가 더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눈이 뜨여요. 사실 내가 마음이 열리고 눈이 뜨이는 거는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누가 정보를 줘도 내가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정보가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랬듯이 내가 이 가고자 하는 정확한 그 목표를 정해서 가면 이게 가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로막는 건 결국 장애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으니까 내 스스로 나의 장애를 내가 갖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장애가 있다면 장애를 거두시고 조그마한 실행을 하나 하셔가지고 이 경험을 통해서 여기에서 한 발 한 발 내 자산을 키워가면서 강남으로의 접근으로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산을 키워가는 여러분들의
발전된 성장하는 행복한 부자 되시는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부동산에 대한 그 많은 생각들을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또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